충남도 천안시 가장 핫하다는 학과가 있다? 지금 바로 만나보자. 짐생 발견! 학생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나? 네? 저요? 저도 여기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모두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고우동 색깔깔이 과속이구만. 이런 건 제가 잘합니다. 첫째, 체육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둘째, 두드리면 열리는 전문가 얘기 랩실. 셋째, 졸업생이 들려주는 생생한 취업 스토리. 모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과속 친구 땡큐구만 땡큐. 학생인가 사물함인가 각이 딱 잡힌 학생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파이썬과 R 언어와 같이 요즘 뜨고 있는 언어들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에 맞춘 수업과 연계된 특강들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지 말입니다. 야 기도 찍고 똑같은 사람들이 콸콸콸콸.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건가? 네, 저 지금 인공지능 특강 듣고 왔어요. 근데 지금 10분 있다가 빅데이터 특강 또 들으러 가야 돼서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학생! 어딜 그렇게 급히가? 저요? 저 지금 선배들이랑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러 프리미티브 가요. 정광석화! 왜 그렇게 급해 학생? 아 또요? 저 이번엔 친구들이랑 계획했던 게임 만들러 SA 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급하다 급해. 또 어딜 가냐고요? 제 꿈이 정보보안 전문가서 님다 가요. 세상이나 마상이나 동아리가 몇 개야 몇 개? 네. 아이고 학생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유가 있네. 그래요. 시선 강탈! 거기 학생 조깅타 뭐야? 아 이거 상장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상장은 이제 학부 해커톤에서 받은 상이고요. 요거는 학부 학술제 졸업 작품에서 받은 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전국대에서 받은 상이랍니다. 저만의 비결까지는 아닌데 원래 코딩을 되게 못했었는데 아마도 공주대학교 컴퓨터학부만의 우수한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훌륭한 지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나 많은 상들을 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아, 아니요. 제가 교직위 수생인데 오늘 고등학교를 실습 나가는 날이라서요. 학생들을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네요. 다들 코딩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공주대 컴퓨터공학부로 와. 화이팅! 트렌드에 맞춘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져 끈하다 못해 핫한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그들의 열정 있기에 우리의 내일이 더 기대되진 않을까?